반갑습니다. 영산입니다.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렇게 여법하게 올해도 하움살림 법회를 봉양할 수 있게 된 점을, 그리고 이제 산중에 어른으로서 항상 대중들을 보살펴 주시는 방장스님 그리고 주지스님, 또한 이 살림을 물심양면으로 아낌없는 지원과 노고를 아끼지 않는 종무소 소임자 스님들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맡은 품은요, 야마천궁품 그리고 야마천궁 개참품 두 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은 7처구의 39품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배우실, 오늘 들으실 야마천궁품은 19, 20품에 해당이 돼요. 39품 가운데 딱 중간이 됩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이렇게 중간까지 오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도 벌써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야마천궁이 어떤 곳인가를 잠시 살펴보고 원문으로 들어갈까 합니다. 저희가 이제 7처 구회 중에 이제 7처라는 것은 장소고, 설법한 장소고, 구회라는 것은 횟수인데, 설법 횟수인데, 오늘이 이제 4회째에 해당이 돼요. 구회 가운데. 첫 번째는 보리도량, 보리수 아래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설하시는 보리도량이 첫 번째 장소고, 두 번째는 이제 보광명전이 나오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수미산정인 도리천궁. 오늘이 이제 네 번째가 해당이 되는데, 그 저희가 그 개차 약창계 보면은 개송 가운데 6664 급여 3 111일 역불이라는 대목이 나오죠. 그게 이제 각 품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1회, 2회, 3회에는 6품씩 설을 했고, 4회째는 4품을 설하게 된다. 근데 그 4품이 바로 오늘 배울 승 야마천궁품과 그 다음에 야마천궁 개참품 그리고 십행품, 심무진장품, 이렇게 4품이 설해져요. 근데 야마천이라는 것은 하늘이죠. 하늘인데 욕계천이라고 그래요. 욕계천. 그래서 욕계천에는 여섯 개 하늘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섯 개 하늘 가운데 세 번째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럼 욕계란 무엇인가? 저희 인간 세상도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욕망의 세계예요. 욕망의 세계. 그 욕망이라면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재색, 식명수. 그런데 인간 세상도 욕망의 세계지만 우리 밑에 있는 사막도라고 하죠. 지옥아귀 축생 역시 욕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욕계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육도에 윤회를 한다 하잖아요. 그 육도라는 게 제일 위에 하늘이 있고 천이 있고 그 밑에 아수라천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축생, 아귀, 지옥. 그래서 인간 위로는 삼선도라 하고 인간 밑으로는 삼악도라 하죠. 근데 그 욕계가 아수라천을 넘어서 천인, 천에는 28천이 있다 그래요. 욕계 6천, 색계 18천, 무색계 4천 해가지고 28개 하늘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저희 아침에 대종을 울리는데 예불 시간이 28번을 치죠. 그 28천을 의미한다 그래요. 그 하늘 세계가 열린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28번 대종을 치는데, 그 욕계천이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해당이 되고, 그럼 이 욕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그 화엄경에도 무슨 하늘에 대해서 설명이 나옵니다만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구사론에 아비달마 구사론에 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 야마천의 하루는 우리 인간세의 200년에 해당이 된답니다. 거기 하룻날 하룻밤이 우리 인간세 200년에 해당이 되고 야마천인들은 수명이 200세라 그래요. 그러면 그걸 이제 우리 인간의 수명으로 환산을 해보면 자그마치 14억 400만 년이 됩니다. 예. 굉장하죠? 그런데 그 위로 올라가면 자 육천을 보면은 맨 밑에 사왕천이 등장합니다. 사왕천은 여러분 일주문을 통과하면은 사천왕은 나오죠? 그 4대천왕이 등장을 합니다. 4대천왕이 머무는 곳이에요. 거기는 하루가 인간의 50년에 해당이 되고 수명이 이제 50세에 해당이 된다. 그러고 그 위에가 사왕천 위에가 바로 도리천입니다. 여러분 도리천주는 잘 아시는 제석천왕이 돼요. 제석천왕 하면 우리가 떠오르는 게 인드라망이죠. 예. 인드라망. 그 제석천이 이제 중앙이 숨이 이제 도리천궁이 되는데 도리천엔 또 33천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사천하 동서남북으로 여덟 개 하늘이 있고 해서 사파리 32에서 33천이 등장하는데 거기는 이제 하루가 인간의 100년이 되고 수명이 100세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야마천, 야마천이 이제 도솔천이 등장을 하는데 도솔천은 또 도솔천의 하루는 인간의 400년에 해당이 되고 이런 식으로 배가가 됩니다. 계속 배수로 늘어나가지고 수명도 400세가 되고 또 도솔천 위에는 화락천이 등장을 하고 또 화락천 위에는 타화자재천이 등장을 해서 그 여섯 개가 욕계천이 되는데 그 욕계천을 벗어나면 이제 색계천이 등장을 해요. 색계천이 이제 18개가 됩니다. 근데 색계에서는 욕망이 사라져요. 그래서 그 욕계라는 욕은 구체적으로 음욕을 의미합니다.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 야마천의 중생들은 야마천의 천인들은 그 남과 여가 구분이 됩니다. 저희도 남녀 이성이 있듯이 욕계천에도 이성이 있어서 남녀가 사랑을 나눌 때 그냥 포옹만 하면 된답니다. 포옹만. 포옹을 하면 아이가 탄생하는데 화생을 한다 그래요. 화생. 예. 저희처럼 고생해서 낳는 게 아니고 화생을 한다. 자 그러면 그 위에 도솔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무릎에 앉기만 해도 남녀가 화생을 하고 또 그 위에 화락천은 서로 마주보고 웃기만 해도 화생을 하고 또 타화자재천은 그냥 서로 바라만 보아도 화생을 한다. 예, 이런 그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색계에 가면은 욕망이 사라지니까 이성이 없어요. 남녀 구분이 없어요. 거기는 선정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초선정부터 이선천,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해서 18개 하늘이 펼쳐지고 그 이제 색계천을 또 뛰어넘으면 올라가면 무색계천이 등장을 하는데 거기는 형상도 욕망도 모두 사라진 순수한 정신세계입니다. 순수 이성의 하늘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는 4개의 하늘이 있는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그 다음에 비상, 비비상처, 천 이렇게 해서 28개 하늘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불교의 우주관이라고 하나요? 불교의 세계관, 하늘 사상은 비단 불교의 독자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학자들의 주장은 고대 인도의 종교인 바라문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야마천은 특히나 또 흥미로운 게 야마천이 누구냐 볼 것 같으면 야마천의 다른 이름은 연마천이 되거든요. 연마천 수야마천이라 하기도 하고 연마천이라고 하는데 연마가 연마왕 염라대왕 다들 아시죠? 염라대왕을 또 의미해요. 염라대왕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응? 금생에 만나면 안 되는 왕이죠. 명부를 주관하는 저승세계를 주관하는 왕이죠. 예, 그래서 저승세계 왕이 몇 분이 계세요? 이제 곧 만날 겁니다. 우리 잘 알아두셔야 돼요. 명부에 시왕이 있어요. 열 왕이 있잖아요. 시왕 가운데 한 분인데 5대 왕이 돼요. 5대 왕이 되는데 사실은 이 명부 시왕 사상도 이 중국에서 도교의 영향으로 불교에 습합되는 그런 종교 일종의 사상입니다. 저희 명부전 가면은 시왕 모셔져 있죠. 예, 지장보살 양옆으로 다섯 분씩 시왕이 모셔져 있는데 원래 명부의 왕은 그 염라왕이에요. 염마왕인데 그 염마왕이 어떻게 보면은 분신으로 확장을 해서 시왕이 생겼다 그래요. 워낙 중생들이 많으니까 심판할 중생들이 많으니까 원래는 염마왕이 주왕이 됩니다. 그 염마왕이 바로 야마천왕이에요. 야마천왕. 예. 그래서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시고 정각의 보리도량에서 출발해서 보광명전을 거쳐서 수미정상을 거쳐서 야마천을 거쳐서 도솔천을 거쳐서 타화자재천을 거쳐서 모든 천인들에게까지 거기서 그 가운데 야마천이라는 것은 염마왕이 등장을 하니까 저 지옥을 주관하는 지옥세계까지도 당신의 그 깨달음이 다 두루두루 마치 광명이 변조하듯이 미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승야마천공품 제19품입니다. 야마천공품은 그 8단계로 단락을 좀 나눴어요. 첫 번째는 법회가 모든 시방세계 두루 하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공으로 향하다. 세 번째는 각각의 백만 가지로 궁전을 장엄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을 청하여 궁전에 들게 하다. 다섯 번째는 부처님이 궁전에 오르다. 여섯 번째는 야마천왕이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시방세계 야마천왕들도 모두 함께 찬탄하다. 그리고 여덟 번째 마지막엔 세존이 궁전에 드시니까 궁전이 넓어지더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래 제가 이 그 유인물을 나눠드리려고 나름 요약을 했는데 원문만 뽑았는데 18장이 나와요. 그걸 어떻게 다 나눠드리겠어요? 예? 그 원래는 이 품 한 품 갖고 해도 양이 만만치 않은데 두 품을 하려니까 거기다가 오전 오후로 할 것 같으면 또 괜찮은데 오전에 지금 이 50분 안에 이걸 다 마쳐야 되니까 두 품을 원문도 다 못 읽습니다. 사실 갈 길이 멀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거 경전을 설할 때는 범음성으로 하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그때의 열의 의신력으로 이런 식으로 범음성 일종의 그런 염불하는 소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했다가는 또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 읽고 말겠습니다. 낭송으로 하겠습니다. 아, 그때 열의 의신력으로 시방일체 세계 낱낱사천하의 남선부주와 수미산 정상에서 모두 살펴보니 여래께서 대중들이 모인 가운데 계시는데 그곳에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의 위실력으로 법을 연설하면서 제각기 항상 부처님을 대하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습니다 하고 시작을 해요. 시방세계 두루 미친다. 이 화엄경에 대방가불 화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인 건 다 아시죠? 비로자나불 어디에 계십니까? 통도사에는 예, 대광명전 그죠? 예, 바이로차나라 그래서 대광명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걸 음역을 해서 비로자나불이 된 거예요. 바이로차나 대광명이다. 그 빛이 주하는 곳이 없듯이 부처님의 위실력도 온 세계 시방세계 두루 하시고 보살들도 그 많은 보살들도 당신을 항상 같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보리수 밑을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향하다는 대목인데요. 그때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 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셨다 이러셨거든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첫해 설법이 보리도량 보리수 나무 밑에서 시작을 해서 2회 설법 보광명전, 3회 설법 도리천궁, 자 이 4회의 설법이 되죠. 야마천이 여기까지 그 깨달음의 분상에서 조금도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고 그대로 오르셨다는 그런 법을 설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각각 100만 가지로 궁전을 장엄하다라는 단락인데요. 내용이 좀 길어요. 그때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 신통한 힘으로써 그 궁전 안에 보련화장 사자전을 표현하여 만들었는데 100만 층으로 장엄을 하고 100만의 황금금을 그다음에 100만의 꽃휘장, 100만의 꽃다발휘장, 100만의 향휘장, 100만의 보배휘장으로 덮었다. 그리고 꽃일산, 화만일산, 향일산, 보배일산 역시 각각 100만이었고 또 100만 광명, 또 100만의 야마천왕이 등장을 하고 100만의 범천왕, 100만의 보살들, 또 100만 가지 하늘 풍류, 또 100만 가지의 법의 음악, 또 100만 가지 꽃구름, 100만 가지 화만구름, 100만 가지 장엄거리 구름, 100만 가지 옷구름, 100만 가지 마니구름에서 광명이 찬란했다고 해요. 또 100만 가지 성근, 또 100만 부처님의 보호하심이며 100만 가지 복덕, 또 100만 가지 마음과 100만 가지 서원, 또 100만 가지 행과 100만 가지 법, 100만 가지 신통, 또 100만 가지 음성을 내어 모든 법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고 그 장엄을 하는 대목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예, 이 장엄이라 하면은 저희가 제가 이제 의식을 전공하다 보니까 큰 죄가 있을 경우, 예를 들어 영산죄나 뭐 수륙죄, 예수죄 이런 큰 죄를 지낼 경우에 이 과거에는 뭐 며칠씩 하기도 했다는데 반드시 등장하는 게 이제 불단을 꾸미면서 장엄을 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괴물이 모셔지죠. 괴물이 최하 10m, 큰 건 뭐 15m도 있고 그 엄청난 괴물을 모셔놓고 그 양쪽에다가 보상계를 걸기도 하고 허계를 걸기도 하고 또 금은전을 달아서 매달기도 하고 각종 번을 또 장식해서 달고 다란이를 붙여놓고 저기 이제 영단에 보이시죠? 저 지화, 꽃으로 장엄을 하는데 지화예요, 지화. 종이로. 꽃이 남방은 많죠. 인도나 이런 데 가면 꽃이 천지예요. 근데 왜 우린 지화를 썼을까? 저기 대표적으로 지금 행복한 나라 하면은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지구상에서. 부탄이 있죠, 부탄. 예. 부탄이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부탄에 가면은 그 관공서나 호텔 이런 데 가면은 장식을 하는데 꽃을 장식을 하는데 생화를 안 쓴대요. 예. 지화로 장엄하고 뭐 천으로 장엄한다 그래요. 왜 그러느냐? 예. 꽃도 생명이다 이런 거지. 꽃도 생명이다. 그래서 그걸 다 생화를 꺾어다 쓰질 않는답니다. 지금도. 그 저희도 과거에는 다 저런 이제 장엄을 했어요. 그래 놓고 이제 장엄을 해 놓고 제를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장엄 중에서 제일 장엄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인장엄입니다. 인장엄. 사람 장엄. 예. 사람 장엄처럼 좋은 게 없어요. 지하물이 도량을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백만 가지 장엄을 해도 사람이 없다면 제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대에 아무리 화려하게 무대를 장식하고 갖고 와놨어도 정작 관객이 없고 예? 그렇다면 그 무대가 빛이 안 나겠죠.
그래서 인자함이에요. 작년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일명 노쇼 법문을 하면서 스님들 몇 분 앉혀놓고 신도님도 아무도 못 들어오셨죠 그때. 아유 사실 막상 그 저 카메라만 보고 하려니까 참 그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올해 이렇게 그나마 앞에 계신 예, 여러분들 뵈니까 이게 진짜 장엄인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람 장엄처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자리에는 많은 영가분들이 위패로 모셔져 있죠. 예, 이분들도 다 장엄이에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장엄이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그래서 이렇게 장엄을 해놓고 드디어 우리가 비로소 예, 화엄법문을 듣는 겁니다. 이게 법석이고 이게 바로 살림이에요. 살림. 예. 자, 네 번째는 부처님을 청하여 궁전에 들게 하다. 그때 저 야마천왕이 사자자를 차려놓고는 부처님 세존을 향하여 허리를 굽히고 합장하며 공경하고 존중하여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세존이시여. 잘 오셨습니다 선서시여. 잘 오셨습니다 열애 응정등각이시여. 오직 바라옵건데 저희를 애민하게 여기사 이 궁전에 계시옵소서 하는 내용이에요. 청하는 내용이죠. 이런 걸 뭐라 하냐면 청사 그래요. 청사. 자,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드디어 궁전에 오르십니다. 그때 부처님이 청을 받으시고 보배궁전에 오르시니 일체 시방에서도 모두 또한 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시방은 다 아시다시피 동서남북, 그 다음에 사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하, 아래 위. 피할 곳이 없습니다. 시방은. 모든 공간적 의미예요. 예. 그리고 천왕이 이제 개송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때 천왕이 곧 스스로 지난 세상에 부처님이 계신 데서 성근 심은 것을 생각하고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개송으로 말하였다. 명칭열의 소문 시방에 퍼지니 모든 길상 중에 가장 높으며 그 부처님이 일찍이 이 만유궁전에 드셨으니 그러므로 이곳이 가장 길상합니다 하는 개송을 열 가지나 찬탄을 합니다. 개성으로. 그래서 등장하는 열애가 명칭열애, 그 다음에 보왕열애, 그리고 희몽열애, 그리고 연등열애, 요익열애, 또 성강열애, 승천열애, 무거열애, 무숙열애, 고행열애 이렇게 열 분의 열애가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과거에 다 야마천궁을 다녀가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마천궁의 다른 이름이 또 열 가지가 나와요. 똑같은 야마천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명칭열에는 만유궁전에 드셨다고 했고 보왕열에는 청정궁전, 희몽열에는 보자엄전, 연등열에는 수승궁전, 요익열에는 무궁전, 성강열에는 보양전, 승천열에는 묘향전, 무고열에는 보안전, 무승열에는 선엄전, 고행열에는 보엄전 이렇게 열 가지로 표현을 해서 이전에도 많은 열애께서 이 야마천궁을 다녀가셨다는 것을 개송으로 찬탄을 합니다. 그래놓고 이제 시방세계 야마천왕들도 모두 찬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자 보면은 이 세계 중에 야마천왕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옛날에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생각하고 찬탄하는 것처럼 시방세계 야마천왕들도 또한 모두 그와 같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였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시방세계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모든 공간에 세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불교에서의 세계는 일반적인 세계와 다릅니다. 저희가 세계라면 기껏해야 지구겠죠. 뭐 세계 평화를 얘기하고 세계 축전, 세계 제일 할 때 그 지구예요. 좀 더 나아가면은 뭐 우주도 됩니다. 예를 들어 태양계 이러잖아요. 은하계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불교에서는 세계라면은 삼세와 삼계를 의미해요.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삼세 일 시방 삼세 이러잖아요. 시방 삼세. 그리고 시방도 동서남북 사유와 상하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삼세, 과거, 현재, 미래까지 포함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다 함축해서
쓰는 게 바로 삼세. 그 다음에 삼계거든요. 그 계도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욕계가 있고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다 이거죠. 어디도 피할 곳이 없어요. 예. 이런 세계가 무수히 많다. 예. 근데 이것도 과학적으로 또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또 재미난 게. 제가 사실은 강원에 있을 때 이 화엄경을 처음 볼 때 솔직히 저는 좀 믿기지가 않았어요. 내용들이 하도 아, 난 그래서 속으로 이 중국 사람들이 뻥이 좀 심한 거 아닌가. 이 대륙기질이들이라 그런지 되게 뻥이 심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봤어요. 솔직히 불경스럽게도. 뭐 가면 백만 뭐 천만억 백만억 뭐 그 우습고 뭐 시방 삼세 뭐 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런 세계가 있기나 있나. 중생의 눈으로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솔직히 그때 뭐 초심자라 뭘 알겠어요. 근데 요즘에 과학이 밝혀요.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우리가 사는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은하계가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못 밝혀냅니다. 앞으로도 못 밝혀낼걸요? 이 우주가 팽창일로에 있다요. 지금도 굉장히 무서운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데 과학자들이 그거를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은하계가 수도 없이 있다. 그러니까 시방세계, 뭐 삼세, 저기 과거, 현재, 미래, 옥계, 색계, 무색계 이런 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펼쳐지고 있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뭐 불교는 과학이다. 막 이런 그 표현들 많이 하고 또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또 뭐 거기에 대한 책도 많이 내고 있어요. 어떻게 2000년여 전에 이런 것을 알았을까?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존이 궁전에 드시니 이제 궁전이 넓어지게 되죠. 넓어질 만도 한 게 많은 장엄물과 또 보살들, 또 야마천 왕들이 등장을 하니 당연히 넓어지겠죠. 그래서 그때 세존께서 만여법의 장엄전에 드시어 불연화장 사자의 결바부자를 하고 앉으시니 그 정각이 홀연히 넓어져서 하늘 대중들이 머무는 처소와 같았으며 시방 세계들도 모두 그와 같았습니다 하고 이제 승야마천궁이 여기서 마쳐지게 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야마천궁 개참품이에요. 야마천궁 개참품은 야마천 왕이 그 천왕의 천궁의 궁중에 그 10대 보살이 등장을 해요. 10대 보살이 등장을 해서 각각의 보살들이 개송으로서 찬탄하는 내용인데 주로 오원절구로 되어 있어요. 오원절구로 되어 있고 10대 보살이, 10명의 보살이 또 공덕림 보살을 빼놓고는 다 10가지 개송으로서 찬탄을 하는 내용입니다. 공덕림 보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공덕림 보살이 주보살인데 이 공덕림 보살은 12가지 개송으로 찬탄을 해요. 그래서 총 다 합하면 개송 숫자만 102개. 예. 그래서 이 개송을 다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면 시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자, 원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그때 부처님이 실력으로 시방에 각처해 있는 한 대보살이 저마다 각각 불찰미진수의 보살들을 거느리고 10만 불찰미진수 국토 밖에 모든 세계로부터 와서 모였으니 그들의 이름은 공덕림보살, 해림보살, 승림보살, 무해림보살, 참계림보살, 정진림보살, 영림보살, 행림보살, 강림보살, 지림보살이요 이랬어요. 예. 10분의 보살이 등장을 합니다. 이 가운데 여기 그 법명 갖고 계신 분 중에 똑같은 법명을 가진 계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는데 여러분 그 불명들 다 있으시죠? 예, 불명들이 다 어디서 나왔느냐 그런 질문들을 저는 종종 받는데 여기서 나옵니다. 이 화엄경에서. 예, 화엄경에 무수한 보살들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예, 그리고 저기 법화경, 예, 법화경, 아미타경 뭐 이런 무량수 이런 데 보면은 많은 보살들이 등장하죠. 그런 보살들의 명이 여러분 불명으로. 그러니까 이게 그걸 알면은 예, 보통 이름이 아닙니다. 예.
그 이름값을 하셔야 돼요. 그 보살명이니까. 그래서 이 보살들이 그러면 떠나온 국토는 어딘가 여기에 뜻에서 나와요. 그리고 이 하나같이 보살님들이 림자, 숲을 림자가 들어가요. 숲을 림자. 숲이라는 것은 숲, 그 넓고 많다는 뜻이죠. 숲은. 예? 빽빽하니 숲속은 그렇잖아요. 그런 공덕의 넓고 많다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불교는 서양학자들이 숲의 종교라고 그래요. 숲의 종교. 왜냐하면 불교가 그 많은 사문들이 불교 수행자들이 숲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거든요. 고대에 숲속에서 명상을 통해서 세간을 버리고 출가를 해서 이속해서 숲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명상을 통해서 사유를 통해서 시작이 된 데서 숲의 종교라고. 서양 종교 같은 경우는 반대로 사막의 종교예요. 사막의 종교. 예. 거기는 사막은 어때요? 오아시스를 찾아야 되고 또 하늘의 별을 보고 생명을 유지해야 되고 이런 좀 극명한 게 있어요. 일리 있는 얘기인데 역시 이제 보살들이 떠나온 국토는 또 어디냐 하고 또 설명이 됩니다. 자, 이 보살들이 떠나온 국토는 소위 친예보살, 친예세계, 그 다음에 당예세계, 보혜세계, 승예세계, 등예세계, 금강예세계, 안락해세계, 일예세계, 정예세계, 범예세계이다 그랬어요. 여기는 그 또 돌림이 보살들의 이름에 수풀이 림이 들어왔는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지혜자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 아마천군 개짬품 다음에 이제 십행품을 보게 됩니다. 내일 십행품과 신무진장품을 보게 되는데 십행품이 본론이 돼요. 이 사회설법은 십행품이 세 번째 십행품이 본론이고 승야마천궁품이나 야마천궁 개참품은 서론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서론에. 그 본론은 십행품이고 그 다음에 신무진장품 뭐냐? 그 본론을 보완해 주는 품이다. 그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행품은요. 십신, 십주, 십행 세 번째 단계죠. 이 지혜가 근본이에요. 지혜가. 지혜가 근본이 되는 품이기 때문에 이 보살들이 온 세계가 지혜의 세계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보살들이 각각 부처님 처소에서 범행을 청정히 닦았는데요. 그 부처님 처소가 어디냐? 여기도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소위 상주암불, 무승암불, 무주암불, 부동암불, 천암불, 해탈암불, 심체암불, 명상암불, 최상암불, 감청암불 이렇게 부처님 처소에서 뭐를 닦았다? 범행을 닦았다. 청정한 수행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배대를 해보면 공덕림보살은 친해세계에서 상주암불 부처님 처소에서 친해세계로부터 왔는데 상주암불이라는 부처님 세계에서 범행을 닦았다고 이렇게 배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 처소에 이르자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떠나온 방향을 따라 각자 만의장 사자자를 화작하여 그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맺었다. 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세계의 야마천상에 보살들이 와서 모인 것처럼 일체 세계에서도 모두 이와 같았으니 그 모든 보살 세계에 계시는 여래의 명호도 모두 같았다. 그때 세종께서 양 발등으로부터 백천억의 묘색광명을 놓으시어 시방의 일체 세계 야마궁 안에 부처님들과 대중들을 두루 비치시니 모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자, 여기 이제 광명을 놓는 부분이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십신품에 보면은 광명을 놓으시는데 기억이 나시는가 모르겠어요. 그 족륜에서 광명을 내셨다 그래요. 족륜이라는 것은 발바닥이 됩니다. 발바닥. 부처님의 그 족상에 보면은 발바닥에 문양이 하나 있죠. 그게 무슨 문양이죠? 수레바퀴 모양, 법륜, 예, 법륜이라 그래요. 칼라 차크라라고. 거기서 이제 광명을 놓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십신 다음에 십주에 올라가시면, 그때는 발가락 사이에서 광명을 놓으시죠. 예, 발가락에서 광명을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은 양족상에서 광명을 났다 그러시거든. 그 족상이 뭐냐면 발등이 되는 거예요. 좀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광명이. 그러면 이 10행 다음에 10해항이 나오죠. 10해항에서는 무릎 광명이 나오시고 이런 식으로 광명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여러분 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화엄경의 괴이는 52가지예요. 쉰 두 가지. 계속 법사 스님들마다 얘기를 하시잖아요. 십신으로 시작해서 십주로 해서 십행으로 해서 십행하로 갔다가 그 다음에 십지, 십지로 가서 그 위에 등각 묘각 해서 쉬운 두 가지다 계속 강조를 하시죠.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십행까지 이제 십행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명을 먼저 놓으시는 거예요. 발등에. 그러면서 이제 이때 그 공덕림 보살이 부처님 위신력을 받들어서 시방에 두루 살피고 이제 개송으로 찬탄을 하는 그런 본론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개송 102가지 개송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거 낭송도 안 되고 이거는 시간 관계상 벌써 시간이 이리 됐는데 대표적으로 그럼 10대 보살 중에 한 분만 딱 제가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좋은 개송이 나오는데 가장 유명한 개송이 강림보살이라는 분이 등장해서 나오는 게 제가 두 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도 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여공화사 능제제세가 아니라 오은실 종생 무법이부조라 이게 아주 유명한 개성이에요. 심여공화사다 마음은 화가와 같다 라는 표현 들어보신 적 있죠? 마음은 화가와 같다. 능이 온 세간을 그리니 능제제세간 오온실종생 오온이 다 여기서 생겨나고 무법이 부조라 짓지 못할 법이 아무것도 없도다. 굉장히 유명한 개송입니다. 아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에도 조겨놓은 개공 오온을 다 비춰보니까 공하더라. 그래서 일체고요. 도일체고요. 일체고에서 벗어났다. 다 공하다 하니까 이 공돌이가 말이죠. 잘못하면은 없다. 일체 없다. 그리고 허무하다. 뭐 이런 식으로 빠지기 쉽죠. 하니까 나온 게 그런 공사상에서 나온 게 유심사상이에요. 유심. 그걸 유식이라고 해요. 유식. 마음을 등장시킵니다. 그래서 마음을 등장시켜서 이 강림보살은 계속 개성으로서 찬탄을 해요. 그래서 마음은 마치 화가 같아가지고 못 그릴 게 없어요. 못 그릴 게 없지만 그것이 마치 오온과 같아요. 우리 마음이 오온이 다 거기에 서 있는데 사실은 그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마음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개송이 여러분 제일 유명한 화엄경 하면 제1개가 있어요. 첫 번째 개송. 그게 뭘까요?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이게 여기서 나와요. 이 개성은 다 아시죠?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감법계성 일체유심조 만약 삼세의 모든 부처를 알고자 한다면 마땅히 법계 성품을 보라. 일체는 오직보다 마음이 짓는 것이다. 일체유심조다. 그래서 이제 화엄경의 제1개가 바로 이것이고 화엄경에 또 대지가 있어요. 대지. 화엄경의 대지가 통만법으로 명일심한다 이래요. 통만법으로 명일심이라. 만법을 통해서 모든 법을 통해서 결국은 한마음 밝히는 것이다. 명일심이라. 이게 대지예요. 대지라는 것은 큰 뜻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1계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야마천군 개참품이 화엄경의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됩니다. 이 개송만 놓고 봐도. 그 다음에 이제 지림보살이 등장을 해서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이제 시간상, 시간 관계상 시간이 다 돼서 마쳐야 되는데 화엄경이 뭐냐는 질문을 받았어요. 최근 들어 이제 화엄경 법회를 하면서 작년에도 그랬고 그럼 저는 이제 기껏 설명하는 게 대방광불 화엄경이 뭡니까? 하면은 뭐 영원한 빛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부처님 세계다.
왜냐하면 한자를 그대로 얘기해보면 못 알아듣잖아요. 대방광불이 대자 뭐 크다 넓다 빛이다 뭐 부처님이 세계가 뭐 꽃이다 뭐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데 잘 감을 못 잡아요. 그래서 영원한 빛으로 아름답게 장엄한 꽃처럼 아름답게 장엄한 부처님 세계라는 뜻입니다. 기껏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도 잘 모르겠고 화엄경이 뭔지 솔직히 듣는 사람도 오죽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마치 이것은 군맹 예? 무상이라 이 장님들이 말이지 장님들이에요. 이 코끼리 만지는 격이다 이게. 장님들이 코끼리를 막 만져요. 여기가 막 뭐가 까칠까칠하고 뭐 여기 털 같은 게 있다 막 백날 문지르고 쓰다듬고 뽑고 만지고 해봐야 코끼리의 온전한 모습은 볼 수 없다. 그와 같다. 그 사실은 이제 화엄경은 빛의 경전이다. 예. 바이로차나 자체가 영원한 빛이에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는 빛이 아니에요. 이것은 영원한 빛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현대 과학이 그 현대 물리학이 이 빛으로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됐다 그래요. 고전 물리학은 만유인력 아시죠? 뉴턴의 중력의 법칙에서 시작됐다지만 이 빛을 분석하면서 시작이 됐다는데 참 공교롭게도요. 우리 물질의 최소 단위를 이제 과학자들이 분석하다 보니까 이제 광전자라는 데 도달을 해요. 빛을 도달하는데 이 빛을 분석해 보니까 처음엔 입자로 봤다는 거예요. 빛을. 광전자 입자로 봤는데 우연한 게 실험을 해보니까 입자가 아니고 파동이더라 이게 파동. 파동은 뭐냐면 에너지예요. 입자는 일종 물질이고. 그래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또 실험을 해보니까 다시 입자가 되기도 하고 파동이 되기도 하고 물질이 됐다가 에너지가 됐다 막 이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까지 현대 물리학의 결론은.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물리학자들, 인지과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면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저희 뭐 선사 스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지 모를 뿐. 다만 저희가 이런 그 환희로운 화엄 회상에서 저희도 다 빛이에요. 물질이 최소 단위가 빛이라니까요. 그리고 그런 그 과학자들 덕분에 이런 우리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전자기기라든지 이런 걸 다 쓰고 있잖아요. 지금 다 누리고 있어요. 하나 되는 세상이에요. 어차피. 그래서 기왕에 우리도 이렇게 빛으로 모였으니까 빛으로 만났고 또 오늘 특히나 화엄 살림 기간 중에는 많은 그동안 잊고 지냈던 소중한 빛들이 한때 소중한 빛들이 이렇게 영단의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빛들이죠. 이왕에 만났으니까 화엄회상은 산자도 죽은자도 구분이 없어요. 모든 게 다 생명이고 또 하나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좀 아름다운 빛으로 만나고 또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부처님 회상에서 영원한 빛으로 다시는 나고 죽는 이 고통을 받지 않고 영원한 빛으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 그런 회상에서 회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는 마당에 제가 우리 한용원 스님의 만의 한용원 스님의 알 수 없어요 제가 시한 구절 소개해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알 수 없어요. 환용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무서운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잎길을 거쳐서 옛 탑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을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굽이굽이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위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날을 곱게 단장하는 저녁노을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